엄청 고소하고 쫀득해요. 찹쌀떡 먹는 거. 대박. 유튜브를 보다 보니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진서연 누님이 또 오트밀 요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오트밀 전도사로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바로 만들어 보려고요. 오트밀은 종이컵 2컵 분량으로 가루로 준비합니다. 블렌더는 설거지가 귀찮기 때문에 언제나 그랬듯 만능 야채 다짐기로 갈아주겠습니다. 설거지가 힘든 건지 이게 힘든 건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에 전분 3스푼, 소금 2, 3꼬집, 미지근한 물 100g을 넣고 반죽을 만들어주겠습니다. 펜스토랑에서는 바로 전자레인지로 돌리지만 저는 모양을 좀 만들고 싶어서 칠해줬습니다. 스크래퍼로 알맞게 모양을 자르고 하나씩 떡볶이 떡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오트밀 떡을 그릇에 담고 전자레인지 10초에서 20초 정도만 돌립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린 떡입니다. 제법 쫀득해졌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너무 오래 돌리면 팍해져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양파와 파를 썰어줍니다. 양배추를 넣으면 좋은데 없어서 양파로 대신했어요. 칼질 잘하죠? 어묵도 썰어주겠습니다. 어묵은 밀가루니까 건강에 안 좋은 건데 왜 넣냐고 하신다면 정신 건강에 좋아요. 어묵 없는 떡볶이가 말이 안 되지. 고춧가루 2스푼, 다진마늘 반스푼, 스리라차 2스푼, 간장 2스푼, 알룰로스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물 600ml를 넣어줍니다. 육수 팩이 없으니까 끓인 육수로 조절하겠습니다. 물이 끓으면 야채와 소스를 넣고 조금 더 끓여줍니다. 이제 어묵과 오트밀 떡을 넣고 국물을 졸여주면 완성이에요. 자, 구독자분들, 구독자 아니야?